안녕하세요, 메이븐입니다. 오늘의 팁 가이드 주제는 구멍 속성 표시계입니다. 솔리드웍스에서는 구멍을 생성할 때 구멍 가공 마우스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기능을 사용해 생성한 구멍을 도면화했을 때 구멍에 대한 속성을 자동으로 삽입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이 구멍 속성 표시계의 기능입니다. 자, 실제 모델을 이용해 구멍 속성을 삽입해 보겠습니다. 도면의 주석 탭, 구멍 속성 표시기를 선택한 후 원하는 구멍을 선택해 주시면 구멍에 대한 속성이 삽입되게 되는데요. 자, 그럼 구멍 속성 표시기를 통해 나온 속성의 값이 이 원하는 기호와 다를 경우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구멍 속성 표시기의 기호는 변수를 이용해 출력되는 방식인데요. 만약 카운터 보호의 깊이를 DP로 변경하고 싶다 하시면 치수 텍스트에서 해당 변수 값을 삭제하고 텍스트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업을 계속하기에는 번거로울 수 있겠죠. 따라서 구멍 속성 표시기의 표준을 변경하는 방법을 또 알아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솔리드웍스가 설치된 디렉토리에 솔리드웍스, 그리고 랭귀지 폴더, 그리고 코리안에 들어가 보시면 콜아웃포맷이라는 텍스트 파일이 있습니다. 자, 이 파일을 편집하여 표준을 정의할 수가 있는데요. 자, 콜아웃포맷의 파일은 규격별 구멍 종류, 구멍의 모양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만약 카운터 보어라는 기호를 변경하겠다라고 하면 사용하시는 규격에서 해당 구멍의 종류의 모양의 변수 값을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변수 값을 찾는 것은 아까 구멍 속성 표시기 텍스트 편집에서 변수 값을 찾는 게 가장 편하시겠죠? 자, 변경 후 솔리드웍스를 통해 다시 구멍 속성을 삽입하게 되면 이렇게 변경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